조용히 있으니까 이쁘지 않냐. 어쩌려고 이리야. 이러다 참말로 일치가 없네. 갚은 딸내미 금주. 수술비 안 필요해? 안 살릴 거야? 그 까만쟁이 동주는 어떻게 키울 거야? 정신 차려, 얘. 뱃내야, 아이씨. 나 얘 몸값 받아올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. 딴 생각 마라. 어? 빨리 말해야죠. 늦으면 안 돼요. 아줌마, 집에 보내줘요. 저 엄마한테 갈래요. 아가, 아줌마 딸이 많이 아파. 여고 심장에 벌레가 있는디 수술을 안 하면 죽는디야. 이게 아줌마가 수술비만 받으면 니는 머리털은 안 건드리고 바로 보내줄게요. 아줌마 집에 갈래요. 엄마한테 보내주세요. 아줌마 금방 올게요. 응? 아줌마 가지마. 나 무서워. 제발 수술만 좀 시켜줘요. 두 목숨 살린다는 손 쥐고, 제발. 어차피 우리 금주 잘못되면 지도 죽어요. 저 빌드가 돈 가지고 오면, 아니, 지금 돈이 오고 있은 게, 제발 수술부터 시켜주시오. 아, 퇴원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. 지금 가면 어떻게 해요? 아이고, 지금 가면 우리 딸 죽어요. 아이고, 우리 금주, 우리 금주. 애기 엄마, 이랬어요. 거기 딸내미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가네. 아니야, 내 새끼 못 데려가. 아니야, 지금 내 새끼 데려가면은, 내 새끼 지금 태어나면은 죽어. 진정하세요 어머니. 퇴원이 아니라 수술실로 가는 거니까요. 수술비 지원됐어요. 익명의 독지가가 지원해 주셨어요. 엄마, 누가 찾으러 올 거지?